간첩 기관에서 일을 했던 주인공 누구신가요? 와. 그 봐, 내 접근 방법이 맞다니까. 예. 거기서 제가 비밀 임무를 좀 수행을 했어요. 와, 서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평양에서 이제 살다가 22살에 동남아 북한 식당에 파견이 돼서 4년 동안 근무를 하고 2016년에 한국으로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언제 어떻게? 아, 제가 18살. 학교를 딱 졸업하는 임박에 여기 남한에서는 병무청이라고 하고 이제 북한에서는 군사동원부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다 군대를 내보내는 일을 이제 맡고 있는 데인데 거기 제가 찾아갔어요. 제가 나가겠다고. 거기 찾아가서 군대에 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운 좋게 저를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대남 연락소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남 연락소라는 건 사실 간첩에 관련된 기관은 사실이에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수혜 씨가 거기서 맡았던 건 뭡니까? 제가 있던 대남 연락소의 그 임무가 뭐였냐면 공작원 부류에 들어가는 경제 간첩들을 이제 관리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경제 간첩이 뭐예요? 그 공작원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난파 간첩으로 이제 나와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돈을 이제 대주지 않으면 공작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마련하려고. 아, 자금 마련? 네, 자금 마련하려고 이제 키우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그분들은 그럼 어디서 자금을 마련해요? 그분들이 이제 자금을 마련하는 그 이제 루트는 거의 다 중국인데요. 돈 되는 거 뭐든지 해야 돼요. 내가 공작원한테 한 달에 금 1kg 값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목표예요. 야, 이게 자력갱생이네요. 그 네, 대남 연락소도 자력갱생인데 거기에 경제 간첩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역할. 네. 자, 오늘 수혜 씨가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았던 북한의 간첩에 관련된 이야기, 대남 연락소 그 비밀을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아, 첫 번째 비밀은 대남 연락소 위치입니다. 야, 그래 궁금하다. 연락소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이제 큰 데 있는 줄 알아요. 멋있고 막 이런 우리우리한 곳에 있는 것 같다고. 그치. 예, 그 생각을 하는데 너무 외진 곳에 사람도 하나도 안 다니는 곳에 진짜 허름한 집이 하나 있는데. 근데 위치가 되게 애매한데요. 평양시는 평양시예요. 근데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 그 만경대교이랑 평촌구역 이제 합쳐지는 아 어딘지 알고 선내동구 쪽 아 선내 그쪽에 이렇게 약간 이상한 쪽에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잘 안 삽니다. 금혁 씨, 네 이거 어딘지 알겠어요?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이게 평촌에서 만경대로 넘어가는데 원래 다리를 건설하고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그 다리 건설을 중단시키고 거기는 차가 안 가요. 다리가 끊겨가지고 차 왕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밑은 되게 황량한 벌판이 있고 산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맨날 갈 때마다 저기 개발하면 좋을 텐데 저기 대동강 끼고 있어가지고 너무 예쁜데 처음 방치해둔다고 생각했었는데 거긴가 봐요.